1kg에 7,000원. 1kg만 좀 그냥 가져갈 거예요. 아, 그냥요? 네네. 몇 마리 정도 돼요? 1kg야? 15마리 정도? 15마리 정도 될란가? 1kg만 있어요? 네.
자, 받으세요. 빈속이니까 먹고 술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올해 첫 전어네. 그러게. 예. 이게 새꼬시? 요거는 새꼬시. 이거는 했던 거? 이거는 볶은 거. 새꼬시를 먼저 먹어야 되겠다. 맛있겠네. 막장. 막장이 맛있지. 또. 전어는 막장이지. 마늘이랑 고추도 하나 넣고. 먹읍시다. 한잔 먹고. 한잔 먹고 먹자고. 아. 와, 생각보다 진짜 고소한데. 와. 와. 맛있네. 와. 초장. 초장. 일단 됐어? 한 번만 더 줘. 한 번 더. 한 번만 더 주고. 나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초장 많은 게 좋아. 오빠 많이 해야 될 거야. 내가 부족해. 됐나? 됐어. 됐어? 와. 야. 야, 멍게 비빔밥. 야. 멍게. 멍게가 따라 들어가야지, 멍게가. 아. 와. 누구지? 와, 역시 멍게. 와, 맛있다. 맛있을 거 한 입 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은 밥이냐 안주냐. 밥을 먹었는데 왜 자꾸 술이 땡기지? 와, 맛있다 진짜. 야, 이거에 묵은지도 넣어볼까? 묵은지 넣으니까 맛있어. 묵은지 너무 맛있지. 아까 처음에는 맛을 제대로 느껴보려고. 자, 이번에 역시 먹자랄이야. 버튼가. 이번엔 초장? 나는 초장 이번에 한번 먹어봐야지. 저는 막장인데 맞지? 응, 저는 막장이지. 짠. 와, 묵은지 들어가니까 진짜 확실히 더 맛있다. 와, 이 집 전어 맛집인데. 와, 와. 070? 와, 맛있다. 진짜 와, 예술이다. 와, 진짜 오늘 보람되네. 촬영 준비 시간 되게 길었잖아. 오늘 진짜 보람되네. 묵은지에다가 딱 넣고, 묵은지에다가 쌈을 싸는 거야. 맛있을 것 같아.
우리 집 진짜 우리 집 땡초 너무 매운 거 같아. 땡초 하나 넣었는데, 와, 맵다. 네, 가을잖아, 가을잖아 하잖아. 근데 여름에도 맛있네. 가을에는 가을잖아가 더 기름이 많이 올라서 고소하긴 하지. 아. 근데 이제 뼈가 좀 억세. 아, 그래서 회는 여름에 먹는 게 더 좋아. 아, 그럼 그거는 구이 이런 거 먹어야 맛있겠네. 어? 가을에는 저는 구이지. 구이가 맛있지. 그 회도 먹을 수 있는데 회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포떠서 먹는 게 좋지. 아. 저는 뼈가 약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억세지. 가을에도 또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 맛있는 거를 한 번만 먹고 넘어가면 안 되지. 자. 여기다가 해서 좀 넣어서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 초장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올메는 점점 좋았다. 아. 와. 최고다, 최고. 맛있다, 정말. 어우, 매워. 우리 마늘을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야 돼요. 짠. 맛있다. 회덮밥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는 거예요. 회덮밥이 원래는 멍게 비빔밥이었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회덮밥으로 바뀌어버렸네. 와. 와. 멍게 쌈밥. 멍게 비빔 쌈밥. 이렇게 먹는 거지. 마늘 좀 넣고. 아우, 맛있겠다.
요즘 장마라서 그런가 상추가 너무 작다 맞지? 근데 오늘 저 사이즈가 너무 작았어. 여름이라서 이제 금목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첫 전화야 거의.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저번에 먹었을 때는 사이즈가 그렇지. 진짜 거의 한 두 배? 그때는 가을이었잖아. 가을에는 그렇게 크지 많이. 뭐든지 가을에. 저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너무 맛있고. 와, 먹기 힘 빨고. 진짜 맛있다. 좀 신선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오빠 직접 손질했으니까. 더 깨끗하기도 하고. 상추가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아담한 상추. 내가 집에서 키웠으면 이런 건 안 뜯었을 것 같은 그런 상추인데. 장마라서 많이 없나 봐. 비싸지고 맞지. 아까 할머니가 상추 요즘 비싸졌다면서 천 원 깎아준다면서 깎아주던데. 상추 하나만 주세요. 상추, 아, 깻잎. 아, 깻잎. 외상. 근데 오늘 데코레이션도 횟집 수준이었어. 무
무갱을 깔았어야 되는데. 아, 그렇네. 참아. 그것까지 할 시간이. 레몬도 한번 짜서 먹어볼까? 오, 좀 짜줄까? 해봐봐. 맛 없을 수도 있어. 어? 도전해보는 거야. 아, 레몬 너무 레몬... 맛있는데? 와. 훨씬 맛있다. 귀한하네. 그래도 마늘 맵다면서 다 먹었어. 와, 그러니까. 아니, 마늘이 매운 게 섞여 있나 봐. 와, 지금 눈물 두 번이 날렸다, 오늘 진짜. 마늘 너무 매워가지고. 울보네. 땡초 때문에 울고, 마늘 그러니까, 때문에 울고. 싸나이는 울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마늘 녀석이. 짠.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